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회견과 관련해서 논평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허한 120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대면으로라도 다양한 질의를 소화하려 한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장관과 총장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 총장 징계안에는 왜 서명을 하셨습니까? 장관과 총장의 갈등도 민주주의의 반증인 듯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권자로서의 사과는 무엇을 사과한 겁니까? 빛나지 않는 곳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던 이유를 이제와 설명하려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 대통령은 박원순 전 시장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주장이라 언급하면서 안타깝다는 말 뒤에 숨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재보궐선거, 당원 개정까지 변호를 합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당원의 대통령입니까?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합니다.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권 변호사였다는 대통령의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없었습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습니다. 대통령은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세대 분할 때문이라며 탓하는 데에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북한의 핵 증강은 평화구축회담이 성사되지 못해서라는 국민보다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말로 가름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하고 코로나로 끝나는 회견이었지만 의문만 더 생겼습니다. 어떤 백신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묻지마 백신, 코백스의 2월 도입, 그리고 미국 FDA 승인도 받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가 대기 중인데 우리 식약처 허가면 제일 안전하다는 정신 승리만 외칠 뿐입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은 대통령 회견을 듣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럴 거면 왜 회견을 하셨습니까? 겸허한 실정 인정, 과감한 국정 전환은 단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절규하는 국민과 여전히 거리 두기를 하는 대통령, 국민 아닌 허공을 향해 말하는 대통령, 리허설은 네 번이나 하셨다던데 회견 내내 대통령의 말보다는 현란한 세트와 진행만 돋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